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자바스크립트 jQuery 기초 강좌를 함께 하게 될 SBS 컴퓨터 아트학원 강사 장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며 jQuery는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활용하면 팝업 기능이나 이미지 슬라이더와 같은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과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대해서 다룹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jQuery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 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HTML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CSS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이제부터 사용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콘솔 창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는 지금 현재 1353이라는 글이 찍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코드가 있고 제가 이거를 33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135333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콘솔.log가 네, 정확하게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출력은 하고 있죠. 1을 출력하고 2를 출력하고 네, 33을 55로 바꿔볼까요? 네, 55로 바뀌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디 작성한다? 여기 자바스크립트 창에서 작성을 한다. 그리고 항상 console.clear를 달아준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를 지워볼게요. 이 코드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툴 같은 경우에는 엔터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콘솔 창에 쭈르륵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내내 여기에 출력이 쭉 쌓이게 돼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클리어, 콘솔.클리어 이렇게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매번 해줄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지우고 자, 벌써 이렇게 두 번 실행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클리어를 누르기 귀찮으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항상 앞에 맨 처음에 뭘 둔다? 콘솔.클리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콘솔.로그를 찍어놓고 얘가 이제 출력되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비우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값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서 작성한다? 여기서 작성한다. 그리고 첫 줄에는 항상 콘솔.클리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콘솔창이 지저분해져요. 이 콘솔창은 뭐냐면은 네, 단순히 그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함에 따라서 해나감에 따라서 어떠한 값들을 계속 여기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솔이라는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얘는 그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만 쓴다, 개발할 때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콘솔창에다 뭔가 보여주려면 그냥 여기다가 값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한번 해볼까요? 점 로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하려면은 얘를 쌍따옴표나 호따옴표로 감싸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바스크립트는요. 지금 세 줄 보이시죠? 한 줄, 두 줄, 세 줄. 얘네들이 한 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하나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실행이 됐죠. 그 결과 안녕하세요가 먼저 나오고 반갑습니다가 뒤에 나왔습니다. 자, 교육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는 감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은 배우죠.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바로 스타일리스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바스크립트는 감독에 해당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스타일리스트랑 감독이랑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이 났죠. 뭐예요? 자, 이 스타일리스트는 얘 컬러가 뭐다? 블루다. 근데 감독은 뭐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DIV를 찾아서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요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정확하게 얘가 들어있어요. 얘가 들어있습니다. 얘의 스타일을 바꾸겠다. 스타일 중에 어떤 것을? 컬러를. 어떻게? 레드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얘가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없을 때는 얘가 당연히 블루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한 존재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명령을 하면 누가 이긴다? 자바스크립트가 이겨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CSS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로는요, 이 CSS 관련 작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상식선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자바스크립트와 CSS가 협력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얘가 배우예요. 배우가 있고, 스타일리스트가 있고, 지금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해당 스타일리스트가 한 스타일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블루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배우를 불러서 배우의 스타일을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어떤 방법이 좀더 좋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DIV. 이 DIV를 어디다가 넣는다? 여기다 담아 놓는다. 요거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 DIV라는 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 지금? 얘가 담겨 있다. 예. 자, 그 상태에 보시면은 얘는 클래스 A를 가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클래스 A를 빼고 B를 하면요. 잘 보세요. 지금 얘한테 적용되고 있는 애가 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바스크립트가 없을 때는 얘에 의해서 지금 레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 빠지고 B 들어와 하면은 얘가 뭘 가져요? 여기 있는 클래스가 리무브 되고 뭐가 추가돼요? B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일하나요? 얘가 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와 CSS는요,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세세한 스타일은 누가 관리한다? CSS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한테 그냥 어떤 클래스를 갖고 얘가 어떤 클래스를 가지지 말아야 할지는 누가 결정한다? 자바스크립트가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세세한 디자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첫 강에서요. 여러분한테 이런 자세한 내용은, 네. 알기를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서 쓴다? 여기서 쓴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위에서 하나하나하나 순서대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뭐와 같다? 감독과 같은데, 감독이 있기 때문에 다할수 있어요. 해당 배우의 스타일을 여러분이 직접 조정할 수도 있고, 해당 배우의 클래스를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타일을 직접 지정하는 거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만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콘솔.로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콘솔.로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신 다음에, 이 안에서는요, 자, 이렇게 값을 쓸수 있어요. 값을 쓰면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가능한 값들 중에는요, 네, 값의 형태 중에는 이런 숫자도 있고, 이런 숫자도 가능합니다. 요거를 정수라고 하고 요걸 실수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도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식도 넣을 수가 있어요. 10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00이 되죠. 자, 10 빼기 10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 더하기 10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바뀌죠. 10 나누기 10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 나누기 3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10 나누기가 아닌 퍼센트 한 다음에 3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요건 뭐냐면요. 요거는 나눗셈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10을 여러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몫이 뭐예요?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네. 얘는 뭐냐면은 이 연산 결과를 한 후에 목 말고 나머지가 몇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변수 A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 자세히 배울 거지만 변수라는 것입니다. 얘는 네, 자바스크립트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무 이름이나 지을 수 있어요. 한글도 됩니다. 나이. 네. 다만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일종의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이라는 창고에 1이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술점 로그 나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네. 자, 여기 1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콘솔점 로그 나이라고 했으면 나이라는 값이 나와야지 왜 1이 나올까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나이라는 것은 값이 아니라 변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자, 제가 정말 나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정말 출력하려면 요거를 앞뒤로 붙여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차이냐? 자, 얘를 문자를요, 그냥 쓰면은 걔는 나이를 출력해라라는 게 아니라 나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라라는 뜻이에요. 얘를 일종의 미지수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가 1일 때 x 플러스 5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6 나온 거 보이시나요? 6이죠. 자, 이 상태에서 네. 만약에 나는 그냥 x 플러스 5라는 값그 자체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얘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변수를 만드는 방법보다 VAR 쓰고 변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나이, 그다음에 10을 쓰세요. 그다음에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콘솔.로그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15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했잖아요. 네. 나는 근데 15 말고 나이라는 곳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수 대신에 나이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나왔죠? 10이 나왔죠. 나이라는 게 출력된 게 아니라 10이 나온 건 뭐예요? 나이라는 것은 뭐다? 변수고 그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다?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 얘를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x는 1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나를 10 취급해줘. 앞으로 나를 15라고 취급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수식에서 숫자 대신에, 그러니까 15 대신에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변수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아, 나는 정말 15를 출력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X라는 거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문자열을 의미하는 호따옴표 또는 쌍따옴표로 얘를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첫날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준비 과정이다 보니 조금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과 함께 좀더 편안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